두 번째, 여기 몇입니까? 7시 지역. 박령우, 빨간색 박령우 선수.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들이죠. 페스파에.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들. 네. 백동준 선수는 일단 파일런을 전진해서 치였고요. 바로 파일런 서치를 해주는 모습. 예, 저그랑 하다 보니까, 예, 서치를 바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보통 프로토스 선수들 중에서 배불리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냥 관문 더블 하기 때문에 그냥 선 산란 모습을 배제하고 그냥 운영 게임을 한다는 선수들도 많은데, 그렇죠. 일단 박령호 선수는 프로브를 여기서 봤기 때문에, 탐사장을 여기서 봤기 때문에, 역시 자신감의 박령호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군주를 분명히 봤거든요. 경찰을 오는 걸. 네. 볼 테면 봐라 하고 바로 가스랑 그 네, 산란 가스를 모습을 지은 거는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탐사장이 왔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죠. 파일럿 러시 때문에 선 부하장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산란모까지는 기대를 했었는데 가스까지 지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역시 파일럿 러시 들어가는 백동준 선수. 그리고 이 맵이 그리고 프로리그에서 하는 맵이죠? 네, 프로리그랑 레더랑 다 씁니다. 이게 서로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 멍청한 굉장히 해설아. 기대가 됩니다. 봤는데 이게 긴가민가 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맵 이름이 좀 특이하게 합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맵 되게 쉬웠거든요. 네. 여명, 뭐, 뭐 이렇게 맵을 길게 만들었는지. 안티가 조선소. 지금 박령호 선수가 이게 페이크성인가 같네요. 저글링을 딱 두기만 찍어주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가스를 100 채취하고 스피드업을 눌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3마리를 계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글링 두기만 뽑아서 이동하고 여기 있고요. 지금 저거 앞마당에 있는 수정탑을 화기에 주변 용도로만 저글링을 생산하고, 지금 아마 지금 저글링 스피드업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여전히 가스를 캐고 있거든요. 짜증나게 하네요. 이 정도면 퍼즐 걸죠? 연습실에 쓰면? 이 정도는 뭐이 정도 생각하고 역시 가스를 계속 캐는 게 이상했던 게, 산란 못을 지은 것 같아요. 네, 바퀴 속으로 지었죠, 지금? 지금 나를 화나게 했다. 넌 나의 성질을 건드렸어 하고 박령호 선수가 왜 지금 다른 저그 선수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오고 조금 더 우승을 많이 했다면, 이번 시즌에 박령호 선수는 탑 티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올인을 되게 자주 합니다. 뒤없는 올인들. 근데 되게 잘 먹혀요. 네, 그거 그리고 심지어 많이 이겨요. 이런 걸로. 그런 빌드로 많이 이겼고. 왜냐면 박령호 선수의 운영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게 보통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배불리고 싶거든요. 근데 배불리다가 이런 거에 한 번에 훅 가거든요. 지금 이제 저글링 속도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사도 살짝 위험해요. 지금 사도 저 위험하고요. 따라잡히면. 사도 지금 이제 위험한데, 그림자를 한번 따라가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질럿으로 찍어서. 지금 저글링이 계속 뒤로 가는 이유가 지금 보여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이거 보여주면은 막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따라가면, 앞으로 따라가서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뒤에서 바퀴가 오는 거를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잡혔나요, 사도? 지금 옵저버가 안 좋아요. 굉장히 앞쪽 보가 잡혔죠. 지금 바퀴 떠나는 거 보려다가 사도 잡히는 거 놓쳤습니다. 네, 옵저버가 좋지 않네요. 지금 네. 바퀴가 둘레 여섯 7개. 이게 예전에 저희 그 엑시엄에서 샤우트크래프트 인비테이션을 중계할 9개네요, 때는 9개. 제가 옵저버를 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옵저버에만 신경을 쓸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엉성하네요. 지금 예언자랑 예언자가 봤죠? 반응 속도 빨랐습니다. 지금 고무 포격기 바로 찍어주는 모습. 일부러 안 때려주는 건가요, 예언자는? 그렇지만 이게, 저글링 위주로 때려주고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좋은 판단이긴 한데 지금 바퀴가 엄청 많죠, 일단. 지금 심시티로. 일단 심시티를 해도 뚫려줘. 이게 지금 이 마지막 그 파일런을 잃어서 공호 포격기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 못 맞거든요. 아닙니다. 저두 번째 파일런이 완성됐어요. 완성됐고요. 사도 찍어주는 모습. 이거 막힐 것 같은데요? 막힐 것 같습니다. 백동준 선수의 엄청난 심시티로 조금 취소하고 빨리 입고 막아야 될것 같은데요. 다시 계속 올 거거든요. 계속 오는데 이제 공업 포격기가 나왔고 게이트웨이가 이제 5개까지 완성이 되죠, 이제 곧. 지금 저알 방어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방어력이 몇인가요? R 되면 에그처럼 10대나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연습 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게 예언자로 때려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지금 자세한 정보가 아니라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왜 모르시죠? 자세한 정보는
저보다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빠를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바로바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 게 잉규형이랑 진영이도 모를걸요 이 정도면? 아 알아요 그런 건 아니고 아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구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 같아요. 어 일꾼을 일꾼? 자원 캐는 일꾼이 얼마 없죠? 이거 PBT만 제대로 됐었더라도 이런 2차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죽어도 되지 않을 피해를 이번에 입으면서 그래도 지금 일꾼 숫자가 똑같습니다. 일꾼이 생각보다 많이 안 잡혀가지고 네, 아 이제 아 적어도 앞마당을 포기하고 온 러시기 때문에 이제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 이제 다시 포자 속수도 박아야 되고 여기 삼땡이 그러니까 세 번째 멀티에 위치하고 있는 해처리를 보면은 드론이 고작 4마리입니다. 4마리 그렇죠. 아 굉장히 생각보다 프로스가 굉장히 좋네요. 아까 그 피해만 안 입었더라면 거의 완벽하게 프로세스가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용월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은 일단 이 압박부터 완벽하게 막아내고 맞아. 완벽하게 막아내고 백동준 선수의 실수를 유도합니다. 저글링이 그 해처리를 드렸거든요. 아 지금 이 예언자 한 마리 때문에 저글링 여기를 감싸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도가 일로 유유히 떠나는 모습. 아 이거 정말 푸삭이죠? 프로토스는 사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들이 시청자가 아니죠 쟤는 지금 모 선수가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서 해설 때문에 북미 방송 봐야겠다. 영어도 못 알아듣죠 쟤는. 강퇴시키죠 강퇴. 다시는 못 오게. 쟤는 신기한 게 제가 이번에 쟤를 초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주최 측에서도. 아, 근데 왜 안 했죠? 너무 못해서? 선약이 있대요. 선약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채팅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약속을 하면서 채팅을 할 수도 있죠. 아, 또 일리 있습니다. 예. 지금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 백동준 선수는 지금 아, 굉장히 유리해요, 지금. 네, 박용호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저글링 견제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파수기로 많이 진짜... 수비를 해 주시고 수비를 하고 심지어 압박까지 가주는 모습. 이거 위치가 지금 파수기가 많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지금 굉장히 좋네요. 저 이 맵을 유심히 보진 않아 가지고 몰랐습니다, 이 맵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보면 밑에 인구수랑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저거는 굉장히 압박이 되거든요. 네 이 오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요 지금. 아 지금 좋은 역장 없고. 지금 홀링이. 예언자가 있어서 아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무리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닛을 계속 이거. 오 역시 박용호 선수 때마침 바퀴가 나오고 아니 이거 엄청 유리했는데 이거 엄청 유리해서 백동준 선수가 갔거든요. 보통 백동준 선수 이렇게 러시 안 갑니다. 아 근데 뒤에서 올 거를 아예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걸링까지는 예측을 하더라도 바퀴가 때마침 딱 나오는 구도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근데 먼저 알고만 있었더라면 그냥 막혀버리고 저걸링이 이제 잡혀버리고 끝나는 그런 구도였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일단 히드라덴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근데 그래도 프로토스가 네 프로토스가 지금 이런 이런 탑 레벨 게이머들 간의 관계에서는 너무 유리했어가지고 지금도 엄청 유리한데 지금 박용호 선수가 좋은 수비 한번 보였고요. 이런 수비가 두 번 세 번 더 나오고 박동준 선수가 저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경기를 유닛을 버려주면은 박용호 선수가 할만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저글링으로 어떻게든 빈틈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박용호 선수 좋은 판단. 지금 상황에서 뭐 바퀴나 뮤탈리스크 아니면은 히드라 같은 걸로 공격을 펼치거나 병력 조합을 유지하면은 뚫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르게 럴커를 넘어가서 빠르게 라인을 그어서 후반을 바라보겠다는 움직임. 프로토스가 지금 네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저그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불리합니다 지금. 지금 박용호 선수가 알거든요. 지금 얼마나 불리하고 얼마나 유닛이 적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저렇게 돌려주고 있는데 저글링을 돌려서 시선을 끌어주고 네 번째 처리를 가져가주는 모습. 이거 그냥 오면은 지금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없거든요. 지금 분광기 하나랑. 그런데 지금 시간을 잘 끌어주고 배를 불리면서 럴커를 뽑아서 수비를 하겠다는 모습. 엄청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도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저거는 이제 저거 그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1업이지 전부거든요. 아 지금 백동준 선수 타이밍을 알아요. 지금 가면은 네 번째 해처리 무조건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 지금 감지탑을 잡는 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압박이거든요, 저거는. 네, 그리고 하지만 지금 백동준 선수가 지금 시야만 끊어주려는 모습인 게, 왜냐면 백동준도 지금 잡히는 형 하나하나 되게 아쉽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양준식 해설도 선수 시절에 아시겠다시피 그 선수가 얼마만큼 정확히 유리한지 모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백동준 선수처럼 네. 네, 아까 파수기를 잃었던 게 지금 조금 살짝 자기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백동준 선수 정도의 레벨이면 유리한 건 알지만 한 번 더 실수로 해서 유닛을 다 잃어버리면 박령호 선수에게 역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야를 끊어주고 네 번째 멀티를 활성시키면서 최대한 병력이 도망갈 수 있는 루트로 공격 가는 그렇죠. 모습입니다. 지금 저그 시야로는 프로토스가 지금 이제 접근한 걸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네. 지금 당하는 거라 네. 이제 역전 끊어주고 엄청 좋죠. 아까랑 전혀 다릅니다. 예, 이미 럴커가 나와 있는데도 지금 대비를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부화장을 하나 내줘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따라잡으려고 지금 뒤를 잡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요 움직임은. 네, 박용호 선수가 지금 괜히 지금 지금 네 죽음의 전멸이 됐어요 방금. 네, 저 감시군자 한 마리 잡으려다가 쉴드가 엄청 갔겠죠. 아 지금 기적의 판단 박동준 선수가 지금 네 번째 멀티 프로브. 아 이건 괜찮아요. 감시군주를 잘라줌과 동시에 지금 암흑 성수를 지어주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 병력 조합 자체가 바퀴랑 히드라는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역장으로 끊어주면서 전멸 추적자가 도망가면은 박령호 선수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아 근데 이거 구조입니다. 살짝 궁금해요. 럴커가 지금 이게 이쪽에 몇 개가 있는지 몰라서 우측으로 뺐는데 이거 너무 많은 백동준 선수가 옵저버가 없었네요. 서로 지금 디텍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지금 박령호 선수 많이 따라왔어요. 왜냐면 백동준 선수 네 번째 멀티가 파괴됐고요. 프로브가 드디어 드론보다 적어졌습니다. 지금 유닛 상황이 이런 운영이 지금 운영을 태워서 지금 분광기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동하고 있네요. 아니 이런 운영이 가능하니까 박령호 선수는 저런 식으로 투의 처리 바퀴러시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불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백동준 선수가 그 파수기를 일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저거 선수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암흑 성소를 짓고 지금 암흑 기사가 4개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감시군주 하나 어디서 완성되고 있거든요. 지금 포자 촉주가 있지만 지금 반응이 너무 느려요. 감시군주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해체리가 날아갑니다. 원식지 깨질 것 같아요. 근데 강제 공격이 살짝 아쉬워요. 네, 강제 이런 식으로 근데 움직임 굉장히 좋네요. 역시 백동준 선수 움직임으로 최성훈 선수를 제압했거든요. 근데 지금 럴커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씹어먹는 네 돌진광전사와 불멸자 조합. 이거는 살짝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정말 안타깝네요. 반칙선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만약에 여기 본진 번식지 근처에 유닛이 조금이라도 대기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지지 가시 촉수가 있었더라면 지금 암흑성